안녕하세요. 저는 이마트 문화센터 필라테스 강사 최윤정입니다. 필라테스를 하시기 전에 호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필라테스 호흡은 흉곽, 복부, 골반 기저근을 같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집에 밴드가 있으실 경우에는 이렇게 밴드를 사용을 해주시고요. 밴드가 없으실 때는 여성분들은 스타킹을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또는 몸에 이미 브레이저끈을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저끈을 밴드처럼 느낌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밴드를 넓게 펴셔서 몸통을 감싸주시고요. 자, 키가 작아지지 않도록 길게 늘려놓고 코로 마실 때 갈릭뼈를 넓게 벌려줍니다. 입으로 내쉬면서 후 밴드를 당겨주시고 배꼽은 등 뒤로 납작하게 엉덩이 안쪽을 조여서 물티슈를 찝어서 배꼽 위까지 올려주세요. 마시면서 내쉴 때 밴드 당기고 허리 사이즈가 3인치는 줄어들듯이 물티슈 끌어올리면서 골반 기저근을 사용을 합니다. 내쉬면서 후 코르셋을 입은 것 같이 복부 전체를 조여주시면 되고요. 모든 동작을 할 때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십니다. 자, 필라테스 호흡 어렵지 않으시죠? 모든 동작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 번 반복을 해주세요. 자, 이번 동작은 하프 롤백 로테이션 동작으로 복부의 옆구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매트에서 기본적으로 동작을 하실 때는 두 다리는 역시 골반 넓이를 벌리셔서 등 뒤에 단추가 3개까지 내려가 주시면 돼요. 양손은 앞으로 나란히 마시고 내쉴 때 단추가 하나, 둘, 3개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양손을 오른쪽으로 한번 터치, 왼쪽으로 한번 터치. 하나, 둘, 후. 자, 혼자 하실 때는 다리나 복부가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다리 사이에 이렇게 서클을 사용해 주셔도 좋고요. 집에서는 쿠션을 끼운다던가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공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리 사이에 밴드를 끼우시면 옆구리 동작을 할 때 좀 더 보완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키가 커져 있는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후. 허벅지 안쪽을 조이면서 등 뒤를 납작하게 내려갑니다. 반 정도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를 뒤로 찍고 후. 반대쪽으로 팔꿈치만 찍는 동작이 아니라 오른쪽 갈비뼈를 왼쪽 골반에 갖다 붙이듯이 마시고 아웃 후. 왼쪽 갈비뼈를 오른쪽 갈비뼈에 붙이듯이 호흡을 뱉을 때는 항상 코르셋을 입은 효과로 허리 사이즈는 계속 조여줍니다. 동작의 횟수는 마찬가지로 5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 동작은 다리를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다리 근육을 사용을 할 때 모든 동작에서는 복부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배를 날씬하게 만든 채로 동작을 해주시고요. 먼저 등을 바닥에 대고 누우셔서 누워서 다리 동작을 하실 때는 허리 뒤에 빈 공간이 없도록 항상 배꼽은 납작하게 넣어주세요. 등 뒤에 택배가 왔을 때 오는 에어캡이 있다고 생각하고 등 뒤에 있는 모든 근육을 에어캡을 다 터트려주세요. 먼저 허리가 뜨지 않는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를 들어서 90도, 왼쪽 다리를 들어서 90도. 자, 싱글레그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상체가 올라올 때는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서 어깨 아래까지 올라오시고요. 양손은 무릎에 돌 때 오른쪽 다리를 길게 뻗고 한 손은 발목, 한 손은 무릎으로 마시면서 두 다리를 스치고 반대쪽으로 동작을 할 때마다 배꼽은 더 납작하게 다리를 스치면서 뻗을 때 그냥 들고 있는 다리가 아니라 다리가 10cm는 더 길어지듯이 동작을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려올 때는 두 다리를 모아서 가슴쪽을 끌어안고 머리를 내려주시고 휴식. 자, 10번 정도씩 반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다리를 천장으로 높게 뻗어서 내려주는 동작입니다. 오른쪽 다리 90도, 왼쪽 다리 90도. 다리를 뻗을 때도 허리 뒤가 들뜨지 않도록 두 다리를 뻗을 때 뒤꿈치는 꽉 조여주세요. 뒤꿈치,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 엉덩이까지 꽉 조여놓은 상태에서 양손은 머리 뒤를 받치고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서 어깨 아래까지 올라옵니다. 자, 허벅지 안쪽을 조여준 힘을 이용해서 더블레그 로어리프트 동작입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다리 안쪽에 날씬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꽉 조여주세요. 올라올 때도 힘이 풀리지 않도록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리가 천장으로부터 길어지도록 호흡은 바꿔서 마시면서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올라오셔도 되고요. 다리가 내려오는 각도는 너무 많이 내려와서 허리가 들뜨지 않도록 항상 내 범위는 허리 뒤가 꽉 닿아있는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십니다. 다리 동작은 10번씩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동작은 시저스 동작. 한쪽 다리는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반대쪽 다리는 바닥에서 떨어지기 전까지만. 마시면서 두 다리를 스치고 반대쪽 다리 가슴 쪽으로. 자, 준비 동작으로 3번 정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시고요. 본 동작은 가슴 쪽으로 당겼다가 조금 더. 하나, 후, 후, 둘, 후, 셋. 다리를 멀게 뻗을 때 포물선을 그리듯이 다섯 배가 나와있지 않도록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팔꿈치는 더 넓게 동작은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동작은 양손을 머리 뒤를 받치고 뒤꿈치를 박수를 5번 치면서 내려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비트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뒤꿈치에 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뒤꿈치를 쫀득하게 치면서 하나, 둘, 셋, 네, 다섯. 동작이 끝난 후에는 무릎을 구부려서 가슴 쪽으로 당겨주고 머리를 내려놓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목의 긴장을 풀어주십니다. 양손은 내리고 다리를 내려놓고 다리도 오른쪽으로 한번 왼쪽으로 한번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자, 이상으로 다리가 날씬해지는 필라테스 동작을 배워보셨습니다. 이번 동작은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애플힘 동작입니다. 펑퍼짐한 엉덩이를 먼저 꽉 조여놓으신 상태에서 동작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동작은 옆으로 누워서 조개 모양을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옆으로 누우실 때는 몸의 정렬 상태가 틀어지지 않도록 매트 뒤에 일직선을 만들어주세요. 엉덩이 아래에 발끝을 맞춰주시고 한 손은 가슴 앞에 둡니다. 첫 번째 동작은 발가락을 아래로 내려놓고 골반을 앞으로 밀면서 무릎을 천장으로 오픈시켜주세요. 자, 무릎은 천장으로 갈 때 뒤꿈치는 꽉 조여놓고 내려올 때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이용을 하면서 내려옵니다. 마시면서 무릎을 오픈할 때 엉덩이가 가운데로 꽉 모아지는 느낌까지 내쉬면서 이때 옆구리 근육을 더 위쪽으로 끌어올려주세요. 마시면서 오픈 내쉬면서 자, 조개 동작, 클램 동작의 두 번째는 뒤꿈치를 올려주세요. 뒤꿈치는 올리고 발가락은 아래쪽, 마찬가지로 무릎을 오픈해 주십니다. 오픈할 때 골반이 뒤로 열리기가 쉽기 때문에 골반은 앞쪽으로 고정을 하고 무릎의 방향은 정면이 아니라 천장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발끝도 같이 늘려줍니다. 오픈, 뒤꿈치로 꽉 조여놓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 툭 떨어지지 않도록 허벅지 안쪽에 무거운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공을 터뜨리듯이. 세 번째 동작은 두 번째 동작에 이어서 무릎을 오픈한 채로 고정을 하고 발끝만 뻗어주세요. 발끝을 뻗을 때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도록 최대한 길게 뻗어줍니다. 이때 엉덩이 바깥쪽 근육까지 같이 사용이 되고요. 뒤꿈치를 먼저 모으고 무릎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동작 연속으로 다섯 번 갈게요. 뒤꿈치. 한쪽 면을 이용한 동작은 양쪽 동작 사이드를 같이 세트를 반복해 주세요. 발가락 끝에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분필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리를 더 길게 뻗어줍니다. 발등까지. 자, 이번에는 등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높게 올려주는 힙 롤스 동작입니다. 골반을 올려줄 때 척추의 분절 운동을 통해서 요통 예방에도 좋은 동작이고요. 자, 양손은 골반 옆에 둘 때 어깨를 한번 들었다 놓고 골반을 한번 들었다 놓으세요. 발 뒤꿈치는 너무 멀지 않도록 본인의 발 사이즈 정도만 간격을 벌려주고 두 다리 사이는 골반 넓이만 벌려줍니다. 턱을 천장을 향하지 않도록 턱은 가슴 쪽으로 살짝 당겨 놓으세요. 마시면서 먼저 배꼽 바닥으로 가라앉혀주고 내쉴 때 꼬리뼈부터 낚싯바늘 모양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세요. 척추뼈가 바닥에서 하나씩 하나씩 떨어집니다. 이때 본인이 입고 있는 팬티라인이 겹쳐있지 않도록 끝까지 위로 올려주세요. 엉덩이를 높게 올려줄 때 힙업 효과. 마시고 내쉴 때 척추뼈를 도미노 블럭처럼 하나씩 하나씩 내려주세요. 허리가 내려올 때 골반은 끝까지 말고 있다가 마지막에 풀어놓습니다. 마시고 내쉴 때 배꼽 먼저 바닥으로 도장 꾹 눌러놓고 꼬리뼈부터 낚싯바늘 모양으로. 이때 엉덩이 사이를 필라테스 호흡할 때처럼 물티슈를 계속 찝어주세요. 자, 배를 내밀지 않도록 가입뼈는 닫아주고 골반은 높이를 유지해줍니다. 엉덩이가 펑펑해지지 않도록 계속 더 조여주세요. 다리 사이에는 쿠션이 있으면 쿠션을 더 꼭 조여줍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내려올 때 하나씩. 어깨가 긴장되지 않도록 손끝은 계속 발끝으로 길게 뻗어주세요. 자, 연속 동작으로 다섯 번 정도 반복해 주십니다. 자, 이때 동그란 엉덩이를 더 만들기 위해서는 뒤꿈치를 살짝 올려주셨다가 뒤꿈치 내리고 엄지발가락도 같이 올려주셨다가 동작을 할 때마다 뒤꿈치를 올리거나 발가락을 올리거나 골반 높이가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높게 올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 뒤쪽 근육까지 같이 발달을 시켜주는 힐 스퀴즈 동작입니다. 배를 바닥에 대고 엎드려 주시고요. 양손은 서로 교차해서 손등 위에 이마, 팔꿈치는 양옆으로 벌려주세요. 두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서 뒤꿈치를 꽉 붙여줍니다. 동작을 하기 이전에 먼저 뒤꿈치끼리 서로 으깨듯이 오른쪽 뒤꿈치는 왼쪽으로, 왼쪽 뒤꿈치는 오른쪽으로 뒤꿈치를 최대한 꽉 조여서 부셔지듯이 조여주세요. 뒤꿈치를 조여줄 때 엉덩이 근육, 허벅지 뒤쪽 근육이 같이 날씬해집니다. 마시고 어깨가 올라오지 않도록 어깨는 끌어내리고 이번에는 뒤꿈치를 조이면서 높게 올라오세요. 너무 높게 올라오게 되면 어깨에 긴장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해주십니다. 천천히 내려왔다가 내쉬면서 후.
자, 마지막에 동작은 끝까지 올라왔다가 여기에서 위쪽으로 업.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지막에 힘 한번 주고 천천히 내려온 상태에서 다리를 펴고. 자, 휴식을 하실 때는 양손을 가슴 옆에 두시고요. 무릎을 구부려서 등을 동그랗게. 자, 올라오셔서. 자, 지금까지 엉덩이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동작이었습니다.